일단 기회 주신 감독님 코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선배님들이 워낙 저 등판 때마다 수비나 타격 같은 부분을 너무나 잘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또 이제 투표 많이 해주신 팬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. 8월 이제 끝났을 때는 후보에는 이제 당연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이제 후보에도 워낙 등장한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받을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팬분들께서 투표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큰 상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기자단 투표에서도 많은 표를 받았는데 기자분들께서 많이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좀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원래 신인왕은 이제 개막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저의 꿈이었고 이렇게 좀 꿈에 가까이 온 것 같아서 좀 기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시즌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 페이스를 끝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신인왕을 받는 것보다 저희 팀이 이제 포스 시즌에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저희 팀이 포스 시즌에 갈 수 있도록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많이 도와주신 선배님들 이제 형들한테 홈 경기 들어와서 피자를 좀 쏴가지고 돈을 쓰고 싶고 나머지 돈은 이제 부모님 용돈으로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시즌 중이라 좀 부모님 얼굴도 많이 보지 못하고 좀 부모님 마음이 보고 싶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저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야구를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좀 제가 효도를 해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투표 많이 해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항상 이제 팬분들께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